차돌 양지 힘줄했어. 괜찮? 네, 확실히 신심뿌리세요. 맞아. 지우개 패드 한 장 남았어. 확실히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건조하긴 한 것 같아.
저는 수부지여가지고 이런 계절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토너나 물앰플? 아무거나 한번 발라주고요. 저는 요즘 이거 발라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 세럼. 그냥 약간 토너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제가 이런 계절이 오면 정말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노니앰플이거든요. 최근에 이 노니앰플이 리뉴얼이 됐어요. 노니앰플은 제가 항상 비상용으로 집에 두 개 이상은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대에 하나, 트롤리에 하나 이렇게 둬서 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리뉴얼 되고 나면 이렇게 제형이 바뀌거나 완전 다른 제품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 노니앰플은 이번에 확실히 진정효과가 더 좋아지게 확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제가 8월 초에 좀 이유 없이 얼굴이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알러지 같은 게 갑자기 올라왔다고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무조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노니앰플 꺼내서 노니앰플만 바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손도 못 댈 때에는 정말 잘 맞는 제품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 진정하고 보습을 한 큐에 해결해 주는 게 이 노니앰플이에요. 요즘에 제가 확 빠진 게 이 노니앰플이랑 모델링팩 조합입니다. 결국 이 모델링팩을 하는 게 바른 세럼을 좀 충분하게 밀폐시켜서 흡수시켜주려고 저 모델링팩을 하는 거예요. 자기랑 잘 맞는 이런 세럼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시카패드로 한번 닦아준 후에 이제 노니앰플을 한번 얇게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편도에 세럼 바른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한번 얇게 펴발라주고요. 이렇게 충분히 좀 흡수를 시켜줍니다. 최근에 제가 모델링팩이랑 너무 팍팍 써가지고 이건 한 통을 지금 딱 썼고 지금 이것도 저는 이렇게 올라온 거고 열심히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딱 발라준 다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짜요. 이렇게 엄청 도톰하게 피부에 올려줍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거에 거의 3배? 이제 이렇게 살짝 마른 틈을 타서 모델링팩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니앰플의 효과들을 완전히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시즌2로 미니애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요 에어리스 용기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대용량도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워낙에 저는 가을 겨울 되면 팍팍 쓰기도 하고 전 짝꿍이랑 같이 사용하니까 보통은 두 달 정도 쓰는 편인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네 달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올해 정도는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용량 앰플 출시되면서 55% 할인된 3만 900원에 이제 공식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리스 100ml짜리 완전 초대용량 제품은 오로지 공식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아직 안 써보신 분이 사실 없겠지만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앰플을 엄청 많이 바르면 살짝 밀려서 발리긴 하거든요. 근데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냥 계속 올리세요.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
영어학원? 원장인데. 근데 결론은 이제 그쪽에서 뭔가 이거 바로 바보가 엄마랑 그래서 라이브에서 이런걸? 재미가 안 돼? 일찍 끝내갖고 첫 번째로 먹기 해서 열을 마비시키면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나 어, 맛있겠다. 진짜. 어, 나도 먹고 싶어. 네, 일단 오늘은 시의 원피스?
초보백 아이보리 갈게요. 야근할 것 같지만 가봅시다. 오빠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어. 딱 느낌이 왔어. 맛있다. 이 파슬리 향이 나네. 파슬리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파슬리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으라고 했어 그 아저씨도.